자, 훈습의 의미는, 자, 이제 설명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훈습이란 세간의 의복에는 실제 향기가 없으나, 세상에서 우리가 옷의 향기가 없는 경우에, 뭐 향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없다고 전제하죠. 그 옷을 가지고도요. 또 향이 어떤 향이 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면 향기가 나는 것과 같다. 향기가 원래 없었는데도 향기가 날수 있죠. 이 경우에도 또한 이러하니 진여의 청정한 법에는 실제로 오염됨이 없으나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향기가 없는 상태를 이것도 향기인데요. 청정법에 비유하고 무명이 오염시켜서 향기가 냄새가 나게 된 거를 지금 무명의 훈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명에 오염된 법에는 실제로 청정한 업이 없으나 다만 진여가 운습하면 청정한 작용이 있게 된다. 또 반대로요. 무명의 법에는 청정한 맛이 없어야 맞는데 우리 마음에 청정한 요소가 있는 거는 진여가 운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옷에는 지금 실제 냄새가 없는데 향기가 나게 된다. 향기로 인해 운습되면 예, 그 향기가 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진여법이나 무명의 아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예. 이 경우에도 또한 이러하니 진여의 청정한 법에는 실제로 오염됨이 없으나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면 오염된 형상이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진여에는 오염된 어떤 향기가 없겠죠. 그런데 진여가 무명을 만나서 오염된 향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무명으로 훈습하게 되면 오염된 형상이 있게 된다. 무명으로 훈습하면 오염된 형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무명으로 훈습된 법들이에요. 무명으로 오염된 법에는 그러면 이 업식부터 여기에는 그 청정한 업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거는 진여가 훈습하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식에도 오염된 작용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한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 오염된 법들에도 청정한 작용이 있는 거는 진여가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결국 우리 마음은 두 개의 이게 오염된 향기, 청정한 향기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물이 더 드느냐, 51% 이상 어느 쪽 물을 더 이렇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겠죠. 어느 법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오염된 법의 훈습. 그러면 오염된 법의 훈습으로 제가 이렇게 오타를 했을까요? 예. 따옴표 하나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 오염된 법의 훈습 어떤 훈습으로 오염된 법 이렇게 따옴표 하나 해주시고요. 오염된 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그러면 뭐가 훈습하길래 이렇게 수많은 오염된 법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까? 오염된 법들이 나타날까? 지금 이 업전현 지 상속식 의식이 작동하는 동안에 오염된 법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뭐 무지와 아집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오염된 것들이잖아요. 탐진치니 뭐니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해요.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그럼 오염된 법이 그게 다 오염된 법들이잖아요. 오염된 법들이 우리 업식 이하에 작용해서 계속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까? 예,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서 자, 하나,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들어가 봅니다. 세 개로 나눠서. 우리 안에서 오염된 법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 뭐가 어떻게 훈습했길래 우리 마음을 물들였길래 우리가 자꾸 오염된 법을 짓게 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자, 그럼 좀 이따 모두 할걸 예상되시죠? 청정한 법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또 질문 던집니다. 일단 오염된 법부터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오염되는 걸까? 자, 첫 번째 무명의 훈습. 진여에 의지하여 무명이 있다. 항상 진여 안에 있는 겁니다. 진여에 의지하여 무명이 있고 무명이란 오염된 법의 직접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직접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한다. 이 원인이 진여를 훈습해버린다. 진여를 무명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진여를 무명이 가려서 망령된 마음이 무명 업상 업식입니다. 무명이 이제 업으로 작동된 게 무명 업상이죠. 이거를 이 업식을 다른 말로 망심이라고 그래요. 망심. 자, 왜 망심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망령된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명의 마음이 시작됐다. 근본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참나에서 뭔가 이상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상작용이 일어났다. 즉, 현상계와 이 에고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참나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안의 일이지만도 거기에 무명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망심이라고 부르겠다. 이것부터가 대승계신론은 되게 노골적이에요. 무명을 날려버려야 한다는. 그래서 무명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이미 그때부터 망심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를 훈습해버리니까 무명이 망심이 생겨나게 됐다. 이게 무명의 훈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명에 오염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염됐다고 보면 돼요. 망령된 마음의 훈습. 그 다음에 이 망심이 어떻게 훈습을 시키느냐. 이 망령된 마음이 있기에, 보세요. 이게 있기에 뭐가 생겨나죠? 전식, 상으로는 능견상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능이 보는 상. 이 망령된 마음이 있기에 무명을 훈습하여. 망령된 마음이, 자, 보세요. 망령된 마음이 또 무명을 훈습해요. 무명을 훈습해가지고요. 진여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 자, 무명이 진여를 훈습해가지고 업식을 만들어냈고, 업식이 무명을 훈습해서 더 어둡게 해서 전식, 현식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래서 전식을 만들어내요. 깨닫지 못한 분별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한 분별심이 일어남으로써 망년된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깨닫지 못한 분별심이 일어나서 하는 거는, 깨닫지 못한 분별심은 이제 그 에고의 마음이죠. 에고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는 분별심. 에고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고 망령된 경계, 에고의 대상이 되는 망령된 경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구분하세요. 능견상, 경계상, 전식, 현식 자체는 청정한 팔식의 영역입니다. 이 팔식이 깨닫지 못한 에고의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 팔식이 망령된 경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시 자체들이 깨닫지 못한 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팔식까지는 참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나가 그런 에고의식을 만들어내고 더러운 현상계를 만들어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망령된 경계의 훈습 또 보시죠. 망령된 경계가 오염된 법의 간접적 원인이 되어가지고 연이 돼가지고 분별하게 하고 따지게 만들고 이 깨닫지 못한 분별심으로 하여금 따지게 만들고 또 분별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그 지상 상속상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여 의식에 오면은 집착하게 만들고 집취상 계명자상 자꾸 개념 노름을 하게 만들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따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의식 차원에서는요. 자 보세요. 이 의식은 오식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죠. 자 의식 차원에서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상으로 나누면 집취상. 자, 뭔 글자를 쓰는 거죠? 자, 이 경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따지고 거기에 더 이제 집착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상속되어 여기까지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게 의식으로 드러나면요, 좋다 싫다가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겠죠. 그때 일어난 현상이 집착을 하게 되고요. 계산 자꾸 꼼수 부려요, 따져요. 뭐냐면 명자라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붙여가지고 개념화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따져요. 이게 칸트가 말하면 오성의 작용입니다. 개념을 딱 붙여가지고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집착하면서 따집니다.
이게 의식 차원의 얘기고, 그 안에 있는 오식 차원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죠? 기업상 실제 오식을 통해서 업을 저질러 버려요. 업을 지어요. 움직여 버려요. 실제로 의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뚱이로도 업을 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업 뭐가 따라오죠? 업계고상 그 과보를 받게 돼요. 업의 결박이 돼서 고통을 당하는 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다 나오죠. 온갖 업을 짓게 하고 망령된 경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망령된 경계가 일으키는 일 보세요. 이 망령된 경계가 좋다 싫다 따지게 만들고 그게 상속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따지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업을 짓게 만들고 그 업의 고통을 받게 만든다. 심신으로 하여금. 자, 똑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 육식으로 다 설명되는 거를 육식과 이런 상들로 설명이 다 되왔던 거를 훈습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또 다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무명이 훈습을 시켜서 업식을 낳고 업식이 또 훈습을 시켜가지고 더 어둡게 만들어서 전식, 현식을 만들어냈고 세계가 경계가 우리로 하여금 훈습을 물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착하고 따지고 업을 짓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오니까 다 설명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오염이란 차원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요 전에는 또 생멸이란 차원에서 설명을 해봤었죠. 그 전에는 그래서 생멸이니 오염이니 설명을 해보다가 이제 훈습이라는 걸 가지고 또 설명해. 당황하지 마세요.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망령된 경계,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들어가 봐요. 망령된 경계의 훈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 이게 자꾸 말이 길어져 답답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를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영적 정보를. 오, 설명이 더 있네. 다행이다 하셔야 돼요. 어, 설명이 왜 계속 안 끊어지는 거야? 우리 지금 뭐 하기 싫은 수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더 캐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 기뻐하셔야 돼요. 망령된 경계의 훈습 힌트가 더 있군 막 이러셔야 돼요. 비트코인 연구하듯이 하시면 정보를 막 구하시잖아요. 왜 정보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러지 마시고 1절만 합시다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경계상에는요 두 가지 훈습이 있대요. 분별을 증장시키는 훈습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집착을 증상시키는 훈습이 있대요. 자, 이겁니다. 분별을 이 경계가 결국 하는 짓이 분별을 집착 더 증장시킨대요. 경계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따지는 게 늘어나잖아요. 분별을 늘린다는 건 지식과 상속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지금 그 분별하는 상이니까 에고의 분별이 시작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증폭시키는 훈습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다 분별인데요. 이 두 개는 분별로 칠식은 분별로 묻고 육식의 현상, 집취상, 계명자상은 집착을 증장시키는 훈습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더 분별하게 만들고 좋다 싫다 따지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집착을 더 늘려줬다. 이러면 칠식, 육식의 마음의 변화가 경계상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게 설명이 다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쉽죠? 표현만 자꾸 새롭게 등장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분별 증장시키는 훈습. 돌아버리겠다. 겨우 지금 6개 외웠는데 이건 또 뭐냐 하지 마시고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 태승기신론 읽기 어려운 게 계속 또 새롭게 묶어서 또 나와요. 들고 나와요. 네, 그래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요? 망령된 마음의 훈습의 두 가지 의미. 여기도 또 두 가지를 따지시겠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근본 업식을 증장시키는 훈습이니, 자, 첫째는 이 업식이 하는 그 훈습의 두 가지가요. 근본 업식을 증장시킨다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이름만 먼저 볼까요? 두 번째는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을 증장시키는 훈습이니, 이렇게 어렵게 가네요, 내용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업식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고요. 우리 한 마음에서 무명이 작용을 해서 탁 업식이
우리 마음에 미묘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에고와 세계, 나와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참나가 작동합니다. 이거 여러분, 창조 때나 있었던 일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래하식이 저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에고를 지금 아래하식이 규정해줘요. 그 아래하식이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를 다 만들어내요. 거칠게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천지창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무셨다가 눈 뜨면 또 일어나고, 주무셔도 또 무의식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열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 참나가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중시하는 창조론은요, 동시창조론입니다. 에고와 세계가 동시에 창조되는, 내 에고가 작동할 때 세계도 만들어진다는, 내 마음에 나타난 우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도식 발상은요, 동시 순간 창조론이에요. 매 순간 창조돼요. 인도에도 기독교적인 창조론도 있어요. 점진 창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동시 창조론, 순간 창조론을 더 중시합니다. 명상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일체 유심주의 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과학자들은 점진 창조론을 좋아하죠. 태초에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뭐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다가 하늘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창조됐다. 그 창세기에 나온 그런 스토리는 오히려 이제 과학적인 사고고요. 인도에서는 이 순간 내가 알아차릴 때, 한 마음에서 한 생각 무명이 일어날 때 나와 남이 딱 창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1초 전은 지금 어디 가고 없고 지금 또 참나가 지금 여러분 에고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매 순간 창조가 일어나고. 지금 얘기로 들으시라고요. 언젠가 그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래 무명 업식이 계속 지금 훈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의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뭔 일을 일으키고 있느냐. 근본 업식을 증장시켜요. 이 업식을 증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근본적인 업식인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뒤에 설명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아라한과 벽지불과 일체보살이 생멸의 고통을 받게 한다. 이 업식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라한도 고통받고 벽지불도 고통받고 일체보살도 고통받는다. 생멸의 고통을 받게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뭔 말이냐면요, 이게 초기 불교 닦으시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 말이에요. 뭐냐면 아라한이면 해탈했거든요. 벽지불이면 열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의 입장에서 보는 아라한과 벽지불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에서 보는 아라한과 벽지불은요, 육식만 벗어난 분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이 업식의 때를 지은 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라한. 왜? 초기 불교 이론에는 안이비설신의 오감, 아니 그 오감과 그 의식, 그리고 다 해서 그걸 육근작용만 얘기하시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초기불교는. 초기불교에서 말한 색수상행식은 일단 이겁니다. 요 내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보면 뭔가 우리 마음은 광명이다, 변치 않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근데 그건 거의 그 진짜 드문 말씀이고, 대부분 우리가 그 아는 육근과 오오는 의식에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만 벗어나면, 의식의 이 집치상과 계명자상만 벗어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 이론이었죠. 특히 대승기신론에서 강조해왔던 이론이었죠. 아라한은 요것만 벗어났다. 상속식도 못 벗어났다. 요게 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과 벽지불은 요 정도 벗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보살들은요, 이제 보살의 레벨에 따라 일주보살도 이거밖에 못 벗어납니다. 아라한이랑 같아요. 그래서 1급들이에요, 고경지가. 대승 1급 그 일주보살, 소승 1급 아라한. 벽지불도 결국 더 역량은 많지만 결국 얻은 거는 열반에 드는 거니까 대승 불교 입장에서 볼 땐 다 지금 일주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일주경지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상속식을 벗어나려면요, 일지보살은 돼야 돼요. 지식을 벗어나려면 칠지보살은 돼야 돼요. 현식에서 자유로우려면 팔지보살은 돼야 돼요. 전식은요, 구지보살이요. 그 업식은 언제 벗어나요? 십지보살도 못 벗어나요. 불지돼야 벗어나요. 그러니까 업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는 십지보살 아래의 모든 보살과 모든 아라한, 모든 벽지불은 어느 부분에서 해탈은 했지만 이 업식의 영향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업식을 날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화엄경에서는 어때요? 화엄경은 이 업식의 작용 안에 있더라도 이미 부처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업식이 있다는 건 개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체성이 있더라도 부처로 인정해 주는데 티승기신론은 업식이 남아있으면 개체성이 있어서 부처 못 된다라고 보니까 이거 날려버리기 전에는 다 에너지체를 얻어서 의성신을 다 완성했더라도 개체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세요. 아직 업식의 근본적 훈습이 남아있으면 아라한 벽집을 보살들이 분단 생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라한이 분단 생사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요. 아라한들도 한 7지 8지나 되는 것처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일주보살 경지라고 비방하면서 한편에서는요. 그 분단신은 벗어났구만. 그러니까 육신의 생사는 안 한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라한들도 육신으로는 안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분단신이라는 게요. 형체가 덩어리가 있고 수명의 나눔이 있는 몸이라고 해서 나눌 뿐 덩어리 단 형체 단에서 분단신이에요. 이 육신으로는 안 올 수 있는데 즉 분단 생사는 벗어났지만 변역 생사, 에너지체로 계속 존재하는 생사를 변역 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의 한량도 없어요. 그냥 몸이 자유자재로 변하기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변역 생사라고 그래요. 즉 수명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형체와 수명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양을 나타내고 수명도 무량한. 그래서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이런 분들은 이 변역신을, 변역생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도 이 변역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처럼 그냥 그 변역신이 있어도 부처로 인정해 주는데 대승기신원은 깐깐합니다. 변역신이 있어도 아니란 거예요, 아직. 의성신을 이루어서 분단신을 떠난다 하더라도 본부들은 분단 생사도 못 떠나죠. 자, 본부들은 여기서 육신의 생사를 못 떠나는 존재. 아라한 이상은 육신의 생사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여전히 업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변역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세한 에너지체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날려야 진정한 열반이다. 이거는 되게 인도적 발상입니다. 인도식. 우리가 소승적 논리라고 할 만한 발상인데 대승기신론이 그걸 갖고 있어요. 진짜가 되려면 다 날려야 된다. 이게 바가바드 기타나 인도 힌두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힌두교 철학에서도 에너지체를 여러분이 완성해도요. 그 에너지체마저 다 벗어야만 진정으로 브라만과 합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 소승불교 논리들이 이래요. 그게 대승에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역신을 얻으면 이미 완성이다라고 보는 화엄경 논리랑 달리 변역신도 버려야 된다. 그 입장에서 보니까 아라한이건 보살이건 십지보살 이하의 모든 보살들도 다 의성신 에너지체를 만들었더라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을 증장시킨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업식에서 업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윤회해야 되는 존재니까 업식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식으로 인해서 보세요. 경계의 훈습은 받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업식의 작용이라는 입장에서 업식이 있으면 본부들은 분단 생사 속에서 또 고통을 당해야 된다. 본부들은. 그래서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을 증장시킨다는 건요. 아까 얘기했죠. 지식, 상속식, 의식. 이게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인데 업식이 남아있으면 요 의식들이 계속 증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상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증장한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아까는. 근데 사실은 업식이 있으면 이 친구들 또 계속 증장한다. 업식에 인한 훈습에서도 이 친구들은 계속 증장해서 본부들 마음을 괴롭힌다. 본부들은 뭐 의식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무의식과 의식. 요 두 개가 계속 업식으로 인해서 증장된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들어가서 무명의 훈습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명의 훈습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근본적인 훈습이니 능히 업식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무명이 일으키는 제일 첫 번째 작용은요. 진열을 가려서 업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견번뇌와 예번뇌, 지적인 번뇌를 견해로 인한 번뇌, 또 사랑으로 인한 번뇌라는 건 심리적 번뇌입니다. 무지와 아집이에요, 지금. 견번뇌와 애번뇌는요. 무지와 아집을 일으키는 훈습이니 능히 분별사식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명으로 인해서 업식이 나온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결국 무명이 업식을 통해서 뭘 일으켜요? 분별과 집착을 일으키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결국 내려가서 우리 의식을 이 최종적으로 우리 의식의 그 번뇌들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 무명에서 맨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에서도 무명을 업식을 일으킨 존재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 마음도 다 무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보세요. 근본 무명이 진열을 훈습하여 업식으로 대표되는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팔식, 칠식을 일으킨 것을 말하고요. 그첫 번째는요. 두 번째 견번뇌, 애번뇌로 인한 분별사식은 얘기는요. 지말무명이 결국은 그 근본 무명에서 파생된 지말무명이 견번뇌 또 애번뇌를 일으켜서 결국 분별하고 집착하는 우리 육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사식이라는 건요. 분별사식은 그냥 육식이에요. 왜 분별사식이라고 하냐면요. 일 따라 분별하는 의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일이 뭘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즉, 오감 하나하나가 각자 독자적인 일이잖아요. 독자적인 일들을 다 분별해서 잘 따지는 의식이라고 해서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사식은 지금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풀었냐면요. 첫째는 업식을 만들고, 두 번째는 업식을 성취하고, 두 번째는 이 분별사식을 성취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을 빼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업식 얘기할 때 업식 안에는 여기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식까지. 그리고 의식만 따로 빼서 분별사식도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이 지난번에 우리 생멸상을 얘기할 때 다섯 가지 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죠. 다섯 가지 분별의 마음 묶고, 그 다음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하나 따로 뺐고, 좀더 이제 분별 집착이 더 심해진 마음 하나 따로 뺐고, 그때처럼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 모든 오염상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가 좀 확장됐기 때문에 이야기 이해하시다가 딱딱 그 뭐가 좀잘안 맞아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저자가 점점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무명의 훈습이다. 무명의 훈습을 업식 만드는 걸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무명 때문에 전체 우리 저 말단의 의식까지 다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범위를 넓혀서 얘기한 겁니다. 힘드시죠? 그놈의 훈습 때문에 어떻게 오염됐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힘드시죠? 오염돼서 무명이 한번 이놈이 오염시키더니 또 이렇게 업식이 와서 나를 한번 또 오염시켜서 에고와 세계를 펼쳐내고, 또 나로 하여금 거기 집착하게 만들고, 또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더 오염에 빠뜨렸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계속 순간순간 창조되는데, 창조될 때마다 계속 훈습에 빠지고 있는, 오염되고 있는 이유가 이건 나쁜 훈습이죠. 나쁜 훈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내가 살기 힘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중생이 힘든 건 이런 훈습 작용 때문이다. 이러니 살 수가 있나?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뭔가 빠져 있어요. 내가 저지른 업보는 또 빠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훈습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지른 업보들이 또 여러분 한번더 칩니다, 여러분을. 죽겠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몰라로 리셋하고 육바람일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각오를 품으시면 그게 청정진여의 훈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무명의 훈습은 극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중생의 삶에 최적화돼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딱 너네는 탐진치의 노예야 하고 우리를 굴리고 있는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본인 혼자 대하 드라마 하나 찍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강고한 무명의 이런 독재에서 내가 벗어나서 양심을 부르짖을 수 있나? 내 의식에서 먼저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또 가볼까요? 그럼 청정법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몰라 한번 때리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치시는 것도 이 무명의 훈습입니다. 참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하고 다시 청정한 법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물들이게 허락하세요.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독교 방식으로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다 맡기고 또 달려가면 힘이 나요. 불교식으로는 나마미탑을 하고 다 맡기고 또 가는 거예요. 나마미탑을 한마디 할 때 모든 번뇌를 다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살 힘이 또 나와요. 그게 청정지녀가 나를 또 다시 물들이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우리 몰라 할 때 엄청난 훈습이 일어납니다. 지녀의 훈습이. 몰라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명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지녀로, 지녀의 그 은총을 듬뿍 받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게 결국 훈습입니다. 지녀의 훈습을 통해 거듭나서 다시 나와요. 현상계에. 그러면 현상계 안에서 자, 진여로 통해 거듭나서 현상계로 나오면 이 업식이 그냥 업식이 아니고 진여의 작용을 돕는 업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아까랑 반대의 일을 일으켜요. 이 업식. 육바라밀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열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중생의 삶을 혐오하게 만들어요. 이게 좀 잘못 설명되면 이제 소승으로 흘러서 중생 삶을 혐오하고 열반만 좋아하게 되면 아라한에서 끝나고 이 현상계 전체를 정화시킬 마음을 먹게 만들면 대승으로 가고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소승이건 대승이건 뭔가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건 다 진여의 작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떤 훈습으로 인해서 청정한 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청정한 법이 대표가 육바라밀이죠. 계정의 육바라밀 이런 좋은 것들은 아까 탐진치에 반대되는 삼독에 반대되는 삼악이나 육바라밀, 팔정도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거죠. 이렇게 무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나는 왜 양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죠. 자, 이른바 진여법의 훈습이 있기 때문에 능히 무명을 훈습할 수 있다. 자, 진여가 무명을 훈습시켜버려요. 진여가 무명을 물들이게 합니다. 진여가 있기 때문에 무명을 훈습해가지고 훈습의 인연력이 있기 때문에 망령된 마음으로 하여금 이 업식으로 하여금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속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불성의 논리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논리, 탐진치를 따르지 않고 불성의 논리, 육바라밀, 계정해를 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업식의 훈습이 있어요. 자, 진여법의 훈습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는 세 개를 살폈죠. 오염된 법에서의 훈습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무명, 업식, 경계상. 아, 경계상이 아니라 경계. 자, 진여법의 그 청정한 훈습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진여법의 훈습과 업식의 훈습. 두 가지만 봅니다. 경계는 이런, 이거는 이제 그 오염의 원인, 간접적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진여법과 진여법의 공명한 업식. 두 가지만 봅니다. 업식의 훈습은 어떤 건지 보실래요? 이 망령된 마음에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는 인연력이 있기에 이 업식이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작용이라는 것만 보시고 대승기신론의 전반부 내용이 이게 다 오염이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것도 못된 놈이거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의 불가사의한 작용이에요. 지금 업전현은 불성의 불가사의한 작용이고 그 불성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의 어떤 그 핵심 요소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명이었던 거예요. 그 무명의 요소로 인해서 이 창조력이 작동을 하는 게 지금 업전현이고 아래하식으로 얘기하면 자증분, 견분, 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하식 안에요. 보는 아래하식이 자기가 자기를 봐요. 아래하식은. 참나는 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태극 상태예요. 여기가 무극이면 태극 상태라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태극은. 우리나라 국기가 원래 하느님 자리잖아요. 이 신성 안에서도 플러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자기가 자기를 봐요. 내가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보는 상태입니다. 이 아리아식 상태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자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죠. 보이는 대상이 대상도 결국은 진리예요. 법을 자기가 봐요. 보는 건 지혜고요. 지혜가 법을 보고 있어요. 요게 볼 견자 견 보는 건 결국 진리의 성품이 성이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러면 두 개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걸 통합한다는 게 자증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걸 통합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나누면 아래아식을 보는 자리, 보여지는 자리,
이걸 통합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증분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결국 이 자증분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무극이에요. 태극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아는 그 근본 자리는 무극이 보고 있는 거예요. 태극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아식 안에서 이 삼분서를 얘기할 때 자증분, 견분, 상분 얘기하면요. 예, 결국은 이제 결국 자증분의 더 근원을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여기서 뭐 증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다시 입증해 주는 자리. 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걸 더 넘어에서 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태극, 이렇게 하면 삼태극, 삼태극 너머에 무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래아식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지금 여기서 멈추세요. 이 정도에서 여기 이렇게 지우세요. 여기 뭐 이거 몰라도 아무 여러분 견성하는데 아무런 방해 없습니다. 심심하실까봐 자료 더 드린 거예요. 혹시 심심할 때 뭐하지 할 때 이런 거 보시라고요. 자, 망령된 마음에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는 인연력이 있기에 진열을 훈습해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업식이 진열을 또 훈습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본성을 확신하고 마음이 망령되게 움직일 뿐 자, 자기 본성을 알아보래요. 이 인연력으로 인해서 보세요. 이 업식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봐요. 진열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견성을 한 거예요. 견성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망령되게 생멸을 일으킬 뿐 내 앞에 경계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일체 경계는 모두 진열의 작용인지 알아보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멀리 떠나는 법을 닦는다. 이러면 엄청나죠. 이게 이제 일주보살의 경지입니다. 상사각. 아직 깨달음은 아니에요. 유사깨달음. 유사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요. 요 정도 알아야. 법공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시죠? 저 보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공한, 여러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내 앞에 경계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내 참나의 작용이 뿐이구나 라고 그 정도로 불성을 확신하게 되면 그게 상사각, 본성을 조금 봤다 하는 일주보살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로 내 앞에 경계가 없다는 거는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다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 참나의 작용이 있다는 거를 작용이라는 걸 그대로 알고 각종 방편,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통해 진여에 따르는 행위를 일으키되 집착하지도 분별하지도 않으면 수분각이. 육바라밀을 진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따라요. 진여를 따르는 행위를 일으킨다는 건요. 육바라밀을 통해 진여를 현상계 구현하면서 자기 역량에 따라 집착하지도 분별하지도 않아요. 자, 이 얘기는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으면서도 전혀 집착하지 않아요. 참나를 드러낸 것뿐이에요. 너 왜 양심했어?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이경지. 진여가 있으니까 진여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창조가 일어날 때 오염되지 않게 진여의 방향으로 이끌 뿐이었어요. 그냥 그게 우주의 이치에 맞으니까 한 거예요. 그게 진여 법성의 이치에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도 분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할 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양심을 하면 세상이 진짜 밝아지려니 한 집착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양심을 할 뿐인 거예요. 양심을 하면 당연히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에 그게 자명하니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했으니까 세상도 반드시 반응해.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집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에고가 좋아하는 거예요. 에고는 내가 한 것의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그러니까 빨리죠. 내 에고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고, 내가 빨리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 성과를 내가 냈다는 걸. 근데 그런 걸 놔버리면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양심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보살. 그래서 일주보살은 아직 그 경지에 못 들어가요. 양심에 맞으면 그냥 하는 경지는 지금 수분각은 일지부터 십지입니다. 일지 이상의 보살들이 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오랜 훈습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업이 쌓이고 쌓인다는 것을 지금 대승기신도는 내 업보가 쌓인다고 얘기 안 하고요.
진여의 훈습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디승기 신도는 개인 업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냥 여러분 안에서 무명의 훈습력이 커지느냐, 진여의 훈습력이 커지느냐,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동전의 앞뒤입니다. 내가 좋은 업을 잔뜩 지어야 진여의 훈습력이 커지는 거죠. 진여가 나를 통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얘기 안 했더라도 진여의 훈습력이 점점 커져서 업식에서 진여가 작용하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훈습력이 커져서 마침내 무명이 소멸하게 돼요. 업식을 날려버립니다. 무명을 날려버린다는 건 업식을 날리면 돼요. 자, 무명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업식을 날리면 무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냥. 무명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무명이 하는 일이 뭐죠? 업식을 만드는 건데 내가 에고와 세계를 일으킬 업식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무명도 사라진 거예요. 그냥. 무명은 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논리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예,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건 제 영적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체성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개체성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무명도 본래 참나예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무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신의 작용이에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림자도 넣어주는 거예요. 선을 돋보이기 위해서 악의 요소도 끌고 와요. 허용해야 돼요.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현상계를 창조할 때, 이원성의 세계를 창조할 때 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나가 현상계를 창조할 때는 악의 가능성이 들어와요. 그게 오히려 이제 선을 돋보이게 해요. 유혹해요. 선을 흔들어요. 그걸 이겨냈을 때 선이 진짜 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현상계에 개입됩니다. 그거를 지금 모두 무명, 그 원인을 무명으로 탓하는데 사실은 참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나 안에 있는 그 일정 부분을 지금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모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즉 신성 안에서 우리 인간을 악으로 이끈 부분이 있죠. 유혹한 부분의 원인을 신성 안에서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신성 안의 작용 중에 그 어둠의 부분을 모아서 사탄이니 마귀니 무명이니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는 실체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악을 안 따르면 없는 거예요. 우주에. 사탄을 없애고 싶으시죠? 아무도 악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악을 안 하면 사탄은 우리한테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불교도 같아요. 무명을 파괴하고 싶죠?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여 그 자체가 돼버리면 무명이 사라진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랜 훈습력으로 무명을 소멸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개체성이 갖고 있는 무지와 아집의 요소를 완벽히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육바라밀의 화현자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무명을 깨트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승기 신론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설명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보살지가 다하여 뒷부분이 아니네요. 그 전에 한번 했던 건데 기억 안 나세요? 보살지가 다하여 즉 십지에서 십지가 다하게 돼서 방편을 원만하게 갖추게 돼서 마지막 한 생각에 상응하여 십지보살이요. 더 닦아서 개체성. 자 보세요. 십지보살이 이 업식을 닦고 닦아서 이 업식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될 때가 나옵니다. 십지보살이 업식을 날려버릴 때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의 마음의 최초 형상이 본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돼요. 즉 참나에서요. 참나에서 여러분 업식이 탁 일어나는 순간 그 업식이 본래 공하다 하고 날려버리면 무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한 생각이 탁 처음 일어날 때 그때 막아버리면 무명이 작용 못한다는 그때 최초 형상이 즉 무명업상이죠. 최초의 형상이. 이 업식이 본래 공하다는 걸 꿰뚫어보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면 미세한 분별심의 형상을 멀리 떠나버린다. 업식을 날려버린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즉 이제 그때부터는 뭐밖에 안 보여요? 참나밖에 없어요. 내가 참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개체성이 사라지고 참나로 복귀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내가 따로 있어서 참나를 보는 게 아니라 참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영원히 안주한다는 건 참나 자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개체성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냥 비로자나불과 같은
법신불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대승의 스토리는. 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법신불이 또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태승기신론 논리는 묘해서요. 비로자나불을 따로 설정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각자가 비로자나불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격인 거죠. 그대가 지금 부처가 돼야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 법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불은 태승기신론 논리대로 하면 아미타불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자. 일반적인 논리랑 달라지는 거. 일반적인 논리는 지금 아미타불이 저기 극락의 교주로 계시죠. 몸 다 갖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헛개비고 아미타불은 지금 대승기신은 논리대로라면 십지를 넘어갈 때 지금 몸 갖고 계신 보살님은 십지보살이잖아요. 업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십지보살이고 넘어가 버리면 법신이 돼요. 법신. 즉 여러분의 참나가 아미타불인 거예요. 오묘한 논리죠. 내 참나가 아미타불이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불도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내 참나가 석가모니 불인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이랑 개체성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원래 내 안에 원래 불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불성이 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는 격이 돼요. 그럼 뭔가 작용을 해야겠죠. 부처가 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법신불이 되면요. 모두의 법신이 돼서 모두의 불성 안에서 아미타불이 평소에 원을 세웠던 것들을 작용을 일으킨대요. 자유자재로 여러분 중생심을 도와주면서 때로는 모습도 나타내면서 만져볼 수 있는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명상 중에 만나는 보신으로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온 우주 중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불의 이기까지 끌고 간대요. 근데 그걸 원래 비로자나불이 하던 거예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비로자나불 얘기는 빼고 우리가 부처가 된 뒤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빨리 부처가 돼서 여러분 중생의 법신불로서 작용합시다.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그냥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얘기. 뭐 어떻게 쉴드 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상해서. 해서 여러분이 자 염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염불을 하게 되면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불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명상 중에 아미타불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개체성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개체성을 떠난 존재라니까. 법신이라니까 아미타불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경각을 얻었으면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 아미타불이 보이잖아요. 어떤 특정 모습을 갖고 뭐 코가 크건 작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체성이. 그건 너의 마음에 그냥 그렇게 나타난 영상이라니까. 아미타불이 천백억 화신을 온 우주 중생을 위해 다 나타낸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아미타불이 극락에 계시다가 중생을 도와주러 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신의 아미타불이 계시다가 여러분 근기에 맞게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불만 그래요? 다른 부처님들은 공동작업이 되나요? 안 겹친대요. 각자대로 약사열에는 병을 고쳐주고 막. 그럼 내 법신이 모든 부처의 법신이니까 결국 여러분이 성불하게 되면 자 제가 만약에 성불했다. 그럼 윤홍식 그 피터팬 불이 또 여러분 법신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럼 부처들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게 돼요. 여러 부처가 필요한가요? 애초에? 이상하죠? 우주에 부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 영,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업상과 지정상을 한 부처 법신이 갖고 있는데 왜 여러 법신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는 병치료를 잘해서 약사열이고 누구는 뭐 관세음은 보살이니까 아미타불은 뭐에 능하고 아촉불은 뭐에 능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벌써 개성이 나타나버려요. 그럼 이거 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너희 중생심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너희들 도와주려고 그 불성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논리 이상하다는 거 아시면 돼요? 논리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내가 만나고, 자, 또 열심히 저기, 다른 부처님을 염했더니 다른 부처님이 나타났다.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난다. 석가모니불이 나타난다. 다. 법신으로 진리 그 자체로 계시면서 그 모습으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럼 저기 색구경천에 계시는 정토에 계시는 그 부처님은 또 뭔가요? 그러면 연화궁에 계시다는 그 부처님은 그 부처님도 그냥 그렇게 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좀 궁색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승기신론도 성불해 가지고 새 구경창에서 우주를 다 구제하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에고와 세계를 만드는 업식을 완전히 날려버린 분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인데 결국 우리의 참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미타불이. 개체성이 아니니까. 개체성이 아니면 참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나인데 아미타불이란 개성을 가진 참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미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비로자나불 한 분만 있고 우리는 모두 업식을 지닌 채로 부처가 되자는 화엄경 사상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 이론적인 주장이에요. 그냥 이 글을 쓰신 분도 절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마명보살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 그분이 썼는지도 모르는 글이지만 그분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본 것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업식을 꿰뚫어봐서 날린다? 이거는 힌두교에서 원래 쓰던 표현이에요. 힌두교에서 처음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 막으면 우리가 진화로 복귀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들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내용 알고 싶으시면 요가수트라 강의 들으시면 거기 나온 힌두교적 발상과 똑같아요. 진화 독전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다만 힌두교는 참나 상태로 들어가면 중생 안 도와주는데 불교는 대승이다 보니까 참나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막 전지전능해져서 중생을 구제한다. 요 주장만 다를 뿐이지 결국 현상계에서 완전히 철수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 부분만 비교해 보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무명이 소멸하게 되면 망령된 마음이 안 일어나게 돼요.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도 소멸돼요. 직접 원인이 사라지면 간접 원인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멸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모두 소멸하게 되면 마음의 생멸상이 모두 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열반을 얻어 자 열반 얻고 끝내버리면 소승이 되니까 열반을 얻어서 자연업 즉 불가사의한 업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 열반에 이제 진짜 구경 열반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가사의한 업, 본래 갖고 있는 자연업으로 중생구제를 해준다라는 게 중생구제의 가능성은 열어두시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이 개체성은 없애야 된다는 주장에서는 소승적인 논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다. 제 주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성과 소승성을 다 갖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욕심쟁이죠. 이런 논리는 현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하나 오타네요. 간접적인 원인의 경계상은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상이라고 하면요. 경계상은 저 현식을 말하기 때문에 현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경계 자체를 의미하니까 경계라고 해야 간접적인 원인은 경계입니다. 자 보세요. 경계상이 원인이 되면 현식이 사라져야 돼. 무명이 직접 원인이고 현식이 간접 원인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고 현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계가 간접 원인인 거예요. 현식은 어디까지나 팔식 아래하식의 작용이니까 경계상 그러면 팔식의 작용을 말하고요. 경계라고 해야 여섯 가지 경계, 색, 소리, 냄새, 맛, 그 감촉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 설명 하나만 읽고 지금 5분 쉴게요. 자연업이란 본각, 우리 참나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불가사의한 능력을 의미한다. 창조성, 창조력이죠. 여기서는 본각이 지니고 있는, 즉 열반이 지니고 있는 전지전능을 총괄해서 자연업 그런 겁니다. 전지전능이니까 전능만 얘기하고 전지는 빠진 건가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저기 자연업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승성은 계속 밀고 나가시는데 대승기신론이 주장에서는요 대승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꽤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서 보시면 대승보살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5분 쉬고요. 아미타불 얘기 좀 하고 마무리 짓죠. 예.